좋은 노래예요. 되게 신나더라고. 샤워하면서 춤추면서 소원을 드렸어요. 어, 나 은 바꿀 건데 와이프가 에일리 보여줄게로 바꾸라 했어. 번호 올라서 보여줄게 뭐 완전히 달라진다. 그거래. 아 와이프랑 지혁이 형 내 부부랑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받은 곡인 거예요. 먼저 한번 등장 곡이요? 에미넴의 Afraid 있잖아요. 그 Not Afraid. I'm not afraid to take a stay. Everybody. 그거 하려고.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감독님께서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. 환현이 보여준대요. 그거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. 보여줄게 환현이 달라지는. 다시 해봐. 제대로 해야지. 보여줄게 나. 오케이. 엘리처럼 하고 와야지. 그렇습니다. 우리 원래는 저 이거 하려고요. 어떤 거예요? 좋죠. 차트 1위 노래라고. 아 의대에 대한 감사. 기대도 좋을 거라고. 내가 원래 그 번영에 적어올게. 밤 상관 없다고. 혹시 범영갱 알고? 범영의 성민이 믿으니까 그냥 믿고 갈게요. 데스파시토 같은 거 하고 싶다고요? 안 좋은 거 같은데. 빨리 꺼라. 내가 맞겠다. 껐다요, 물어. 어, 괜찮은데? 내 방에. 아, 뭘로 해야 되지? 네, 둘 다 좋은데. 내가 동행이야. 아니야, 잘 됐어. 생각 좀. 첫 번째다. 어, 확고하네. 그게 나. 아, 그럼 이걸로 해야겠다. 생각해두신 거 있으세요? 분노의 실주에 나온 거가 계속 좀 쓰던 거라. 어휴, 너무 큰. 흥이 나는 좀 즐겁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노래 알아? 어, 네, 들어봤어요. 이런 거 노래는 찍었다니까. 겹치는 건 아니죠, 또.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? 그거 누가 쓰고 있는 거 있나요? 그 데이식스의 그 뭐지? 아니? 멜로망. 그 타이틀 데이식스. 여기서 쓰는 노래를 잘 모릅니다. 클로저. 그 편지를 어쩔 쓰는 거.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쓰고 있나? 들어봅시다. 제안도 후렴부 최하 커몽해야 돼. 커몽 한 페이지. 재밌는 걸로 해주세요. 재밌는 걸로 해주세요. 재밌는 거 범영갱. 재미없어요. 한동희 선수 추천 노래 있을까요? 한동희요? 노래 잘하니? 어 그러면 추천 남아공 천천히 한번 진짜 지금 딱 그대로 하면 잘 고른다. 빡지 나 주토피아가 더 좋은 거. 아니 그 삼바 어때요? 삼바 이런 걸로 딱 문 열 때 빡지 이런 것 중에 주토피아 그게 제일 나은 거 같아. 주토피아로 가시죠. 이거예요? 빡지 누가 하지? 제가 할까요? 예 빡지 어 근데 되게 그림체 잘 닮아. 주토피아 그림체랑. 아 동희? 동희의 뭐가 있지? 동희 좀 힙합 스타일로 가지. 아니면 그 옛날 그 이제 무한도전 시절 정형도 이제 똥똥. 저 정했습니다. 뜨거운 코트. 자 이따가 올게요. 제목 까먹었어요. 저도 이따 올게요. 따라 되죠. 똑같이요. 아 모르는데.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똑같이. 똑같이라는 노래 하는 거 아니야? 나 뭔지 모르는데. 이렇게 하면 돼요? 진짜 있잖아요. 승민이 형이랑 똑같다. 내가 더 안 돼. 아니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똑같이. 아. 네. 두 분 영원히 오래오래 행복하게. 오 바꿨다. 저는 바꾼 거예요. 모르는데 파퍼라네. 요즘 뭐야? 듣고 계신 거 있으세요? 신수영 거. 저 있어요. 테일러 스위프트 팝송. 신수영 거래. 너 뭐? 너 너 죄송한데 너무 싫어가지고요. 너 너 해봐요. 너 그다음 진동은 줄 알았어요. 너 가는 길이 정하셨나요? 네 모르십니다. 아, 근데 음악 들어보시면 아시고 두금이 깔려야 신나는 노래여가지고 치시면 될 거예요. 듣는 용 이거요. 아실 텐데 뭘 실리고 오세요. 와 아니 이게 잘 나오려면
하나 더 있어요. 제가 고민했다. 위기 상황이 올라가잖아요. 어떻게 보면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. 이러고 끝나요. 약해.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. 빵. 빵빵빵빵. 발라버려. 그 뭐야? 뭐 들어본 적은 있는데. 드렁큰 타이거. 발라버려. 단체로. 밴드 단체로. 나 정했어. 전국 드리머. 가사를 들어보면은 이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 다 리스펙한다. 1군에 있는 사람 다 리스펙하잖아요. 그 마음인 거예요. 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리스펙한다. 리스펙. 아, 관중까지도 좀. 네. 거기 온 사람들도 얼마나 멋있어요. 네. 아, 좋은 것 같아. 뭐 얘기? 저는 힘이 납니다. 하였어요? 뜨거운 코트를 걸으며. 네? 저거 뭐지? 저. 괜찮아요. 네. 이거 언제라? 내일 하겠습니다. 네. 아, 진짜 모르겠는데.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? 그렇죠.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.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지, 네. 저랑 어울리는지. 떼창이 안 되면 노래 자체가 좋아요. 떼창 둘이서 부르네요. 근데 괜찮죠? 네, 괜찮습니다. 나라 나라 이거 하라고. 구자막한 거 어때요? 구자막한스. 둘이서. 둘이서? 어, 진짜 맞네. 이거 좋은데. 판타스틱 베이비. 다 웃으려. 저랑 김민석이랑 그거 계속 부르고 있어요. 아, 세 가지 있을 것 같아요. 승민이 형이 추는 거. 하나 옥탑방. 아니에요? 지금 너무 말린다. 근데 등장곡 같은 거 나올 때 그냥 막 따라해주시면 안 돼요? 땅땅땅 최준용 이렇게 할 때? 형, 판타스틱 베이비가 끝장 제일 좋아하니까요. 최준용 최준용 땅 한 다음에 롯데 최준용. 와, 너무 좋다. 이렇게 해주시면 뭔가 더 힘나서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번에 팬미팅 했을 때 싸이 네. 챔피언 누가 추천해 주셨는데 그건 누가 쓰더라고요. 팬미팅에서 챔피언을 하시길래 챔피언 했습니다. 네. 다른 챔피언이지만 이제 약속해 주셨는데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네, 그러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같이 따라 불러준다는 게 저 음을 따라 저거 할 때 야, 같이 가자고. 그거 그거로 했어. 이 그대로 해. 예뻤어. 네, 그대로. 예쁘잖아. 예뻤어. 해. 저 할래요. 저 국보예요. 시. 글씨를 왜 이래? 어. Why? Nice. 더 밀어도 참 쉽지 않다. 노래 좋은 거 아이가 저거. 잘 어울리네. 미래가 농구를 좋아해서. 니는 뭔데? 뭐에 몰라요? 너 알지긴 알지. 그래요, 알잖아요. 형, 중장곡 홈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한희 선배님께서 형이 형이 하는데요. 아, 죄송해요. 아무도 안 쓴다고 했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내일 한번 진짜 성빈 형한테 잘 어울리는 중장곡이요. 홈페이지가 될 수 있게 중장곡 구상하자. 형이 없다 그래갖고 없다 그 쓰는 사람 없다 그래갖고 항의 형이 진짜요? 근데 왜 이렇게 세척한 척 하는 거예요? 미쳤다 미쳤다. 아, 내가 이걸 왜 와 하이포이? 응, 하이 폭스 엑스표시 있어. 엑스표시 어, 그거서 이거 줘야지. 아, 이게 칠판에 이렇게 쓰기가 좀 초등학교 때 카페 나가서 안 써봤나? 생각이 안 써봤나? 상동 아침 출근하는 길에 노래를 막 듣죠. 아, 어떤 노래를 등장곡을 할까? 일단 외국 노래로 가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거든요. 굉장한 노래.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거였어요. 써져 있는 2순위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2순위. 알겠습니다. 마룬 5의 What Loves Do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게 뭐야? 하이요. 어? 내가 이걸 했는데? 이거 많다 진짜. 어? 나 진 이거 같은 거 할 수 없잖아. 와, 나 이준이가 차네. 아, 너 할 거야? 아, 나 그거 하려 했는데. 하이요. 알았어, 너 해. 왜요? 이준이 형이 안 된대요? 아니, 내가 어떻게 그걸 또 뺐냐 이걸. 이게 뭐라고. 그 노래가 진짜 좋긴 한데 등장곡으로 맞죠? 생각 대단한데. 누구 있어요? 아니요. 몇 시간 웨이트 할 때 좀 좋아가지고 거의 다 알잖아요. 나중에 결국 이거 했네. 나중에. 아, 민규 형 뭐 하실 거예요? 고민되는데. 지금 가면서 아, 행운을 빌어줘. 번호 할 게 없다 이랬는데 그냥 약간 가사에 그냥 행운을 빌어달라는 말이 있어. 등판했을 때 행운을 빌어달라는. 레전드 하고 싶은데. 아니 그 이따 해가지. 저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. 에스파. 저 근데 이 노래 뭔지. 이거. 아 이거 금방 끝난다. 형이 뭔지. 전 뭔지 모르는데.
어, 이런 오, 이런 어색해. 어? 레전드 적었어요? 아, 조광태. 왜요? 스펠링 몰라서. 스펠링 알거든? 여기 어. 폰에 있거든? 아니, 안 보고 적어봐. 어? 안 보고 적어봐. 안다, L-E-G-N-D 마. 가수 그것도 적어야 돼요. 가수 이름 모르지? 여기 다 있거든. 어? 아, 글씨체 진짜. 표정 보고 아시기 때문에 네. 그냥 기존걸로 하면 된대요. 지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. W A A L L K A K W A K I N 전 그대로 하겠습니다. L K 깊은 진심을 등장할 때 너무 쳐주면 안 되잖아. 신나야지 좀. 왜 노래방 EDM 버전 바꾸는 것처럼 깊은 진심 이렇게 하라고요? 너무 바보 같아. 밀동이 뭐예요 이게? 이거 제가 한 거 아닌가? 큐. 자, 마지막 빼라 빨리.